대아미야, 불개아미를 보겠습니다. 얘도 혹시 사설시조예요? 사설시조, 얘는요, 개미 있죠? 불개미. 불개미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남을, 뭐냐, 거짓으로 막 조질라고 하는 애들 있죠? 구라쳐가지고 하나 조지려고 하는 애들. 그런 거를 이제 경계하고, 나는 결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 개미, 불개미가요, 불개미가, 호랑이를 붙들고 강을 건넜대요. 말이 돼? 그러니까 이런 말 믿지 마라. 남이 하는 말 다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법, 점층법, 과장법 등 여러 가지가 쓰였습니다. 보자. 자, 개야미, 불개야미, 잔등 똑 부러진 불개야미. 그러니까 등이 부러진 불개미야. 등이 개박살이 난 거예요. 불개미인데 이게 화자 자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 부러진 불개미 하면서 지금 뭐냐면은 반복하고 있죠. 개미, 불개미, 잔등 부러진 개미 하면서 개미, 불개미, 잔등 부러진 개미. 이게 뭐야? 점층. 반복과 확장? 아, 이게 결국 점층인데. 어쨌든 간에. 반복을 통한 의미 확장. 어쨌든 그 개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앞발에 정종 나고, 정종은 이제 피부병 나고, 뒷발에 종기가 나고, 뭐 툭 튀어나오고, 종기나 불개미. 광릉 삼재 넘어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개미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을 통해서 의미가 확장되고 있죠. 요거 여기까지라고 하자. 여기까지 이게. 그래서 광릉삼재 넘어서 샘고개를 넘어서 고개를 넘어서 가람, 강의 허리를, 그래서 가람의 허리를, 여기서는 이제 가람은요 강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뭐로 나왔냐면 호랑이로 나왔어. 호랑이 가람. 원래 가람은 강의 순 우리말인데 여기서는 호랑이로 나왔습니다. 호랑이. 그래서 삼재 넘어 호랑이 허리를 가로로 물어가지고 축혀들고 북쪽 바다를 건넜단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과장법이죠. 이거 흰색으로 할까? 흰색 과로. 이게 뭐야? 과장법이 말이 안 돼요. 심지어 그 개미가 어때? 종기가 나고 피부병 났어. 허리도 부러졌어. 근데 어떻게 호랑이를 물고 가? 그래서 뭐래? 니마, 니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임금이다. 이게 말이 돼? 니마. 임금이 여기서. 니마. 온 놈이 온 말을 하든, 온 놈이 모든. 모든 사람이, 옛날에 놈이라는 뜻은요, 평칭을 했어요. 그냥 욕이 아니었어. 이 사람, 저 사람이라는 뜻이야, 놈은. 모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님이 짐작하수도, 님이 생각을 해서 말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속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지금 모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개미가 나야. 개미가 이랬다고 합니다. 야, 그래? 라고 믿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를 쓴 겁니다.